핸드폰을 수건에 싸서 노래 들으셨다던 환우분 사연 기억납니다. 그때도 안타까워 울컥했었는데 황영훈 가수의 하찮은 모습만 보고 돌아가신 거라 너무 안타깝네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음폭 일삼는 여러 언론사, 유튜브, 악플 다는 사람들, 여러 사람 죽이는 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책임감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이 영상에도 고인의 명복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아직도 비난 글만 다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없는가 보네요. AI도 이보다는 인간적일 듯 합니다. 경분이란 분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도 황영웅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으면 너무 가슴에 감동이 와서 지금은 자장가처럼 잘때안 듣고는 잠이 안올 정도로 무조건 황영웅 노래 듣고 잠이 듭니다. 이런 가수를 하루빨리 볼수 있게 해주세요. 예진 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앞으로 황영훈 가수의 노래 마음껏 듣고 보시길 바랍니다. 봉년이라는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MBC 방송하는 인간은 사람도 아닌가 천벌받을 거예요. 그보다 더한 뉴스거리가 있을 건데도 젊은 시절 사운박질 한 걸로 뉴스 내고 학폭도 아닌데 상금 6억 원 받으니 배가 아프나 천벌 받을 짓 그만들 하거라. 영웅 불쌍해 죽겠다. 흙수저라고 어지간히 해라. 뒤에는 팬들 지키고 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영웅 가수님 정말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조갑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녹차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 녹차라는 분은 어제 이 글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황영훈 가수의 인생의 고마웠다 노래를 수건에 싸서 들으시던 환우분이 돌아가시면서 황영훈 가수를 TV에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못 보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MBC 음폭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MBC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않고 뻔뻔합니다. 하느님, MBC 방송에 천벌을 내리세요. 황영훈 가수의 노래로 서민들이 아둔한 노인의 팬심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소박한 바람을 MBC가 망쳤습니다. 뻔뻔하게 사과방송 없이 시청자를 무시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울분이 터져 그냥 하소연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댓글을 붙였네요. MBC는 전과 사범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없고 젊은 시절 한때 실수로 친구를 때려 단한번 벌금형 50만 원 받은 인명 황영웅은 가수가 되면 안 되는가? 공영방송으로서 할 말인가? 반드시 심판합시다. 또 다른 분은 MBC를 비판했습니다. 간판 달고 죄를 저지르는 저 MBC에 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분은 아둔한 노인이라고 매도당한 한 노인이 결국 천국 가셨군요. 마지막 가신 길에 황영훈 가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보고 싶었을까요? 가슴이 찡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명복을 빕니다. 또 다른 분은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국 가시기 하루 전 TV로 가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못 보고 가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 환우분처럼 어느 병실에선가 또 계실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도 눈물도 없는 언론의 이 현실이 참으로 비정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군요.
솔향이란 분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아프고 애처롭습니다. 힘없는 자는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도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고, 힘없는 자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가수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사회가 가히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전과 4범이 당대표하고, 전과 5범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전과 3범이 교육감이 되는 세상, 언제나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지 암담합니다. 이건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아프고 애처롭습니다. 힘없는 자는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도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고, 힘없는 자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가수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사회가 가히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전과 4범이 당대표하고, 전과 5범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전과 3범이 교육감이 되는 세상, 언제나 정상적인 사회가 될는지 암담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자 MBC 당신들이 얼마나 불효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오기란 분은 천국에서 인생아 고마웠다 마음껏 들으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황영웅님 잘 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천국에서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으려면은 천국에는 MBC가 없어야 합니다. MBC가 찾아간다든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MBC가 실화 탐사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승으로 보낼지, 취재하러 보낼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숙희란 분입니다. 결국 공산당보다 더 나쁜 자들 때문에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가슴 미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웅님 노래 마음껏 들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 하느님께서 벼락은 더 큰데 쓰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MBC를 겨냥한 듯 합니다만은, 하느님 벼락 아꼈다가 어디에 쓰시게요? 라는 짤막한 댓글을 드린 데 대한 답변이네요. 하느님께서 벼락은 더 큰 데 쓰시겠죠. 더 큰 데가 어딜까요? 한반도에서 벼락을 맞아야 될 자가 있다면은 먼저 누굴 떠올리십니까?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황영훈 가수님의 노래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있다는 것만 느꼈을 그분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이제 천국에서 듣고 싶은 가수님의 노래 마음껏 들으시며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무지하고 아둔하고 뒤틀린 음폭 기자들 때문에 천재 가수의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그들은 외계에서 왔나요? 진정 사람인가요? 한 분은 AI보다도 인정이 없다고 그러고, 이분은 외계인이 아니면은 어떻게 황영웅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군요. 왜 오늘 이 동영상에 붙은 댓글이 환우분의 이 별세를 애통해하고 그와 연관시켜서 MBC를 비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BC, IMBC, 뭐 실화탐사다 등이 집요하게 황영웅을 짓밟아 온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튜브의 주장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넘어진 황영웅을 또 밟고 아예 땅속에 파묻으려고 하는 자칭 공영방송 MBC, 그러면서도 전과 5범이 국회의원이 되고 전과 4범이 당대표가 되고 전과 3범이 울산에서 교육감으로 뽑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MBC의 부도덕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MBC는 황영웅이 하차했을 때도 그 직후에도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고 저주했던 언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황영웅을 누가 좀 변호한다고 하니까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다. 황영웅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29살에 은퇴 준비한다고요? 그렇게 하더니 황영웅은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 이러더니 또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를 통해서는 황영웅의 중학생 시절까지 그들을 올라가서 약점을 캐고 대역 배우까지 앞세워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고 그리하여 증거도 없는 학폭을 황영웅에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상당수가 황영웅을 학폭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MBC의 보도를 또 다른 언론들이 확대 또 재생산 시켜주고 이러니까 누구 말씀처럼 한 유튜브의 딸랑이가 MBC고 MBC의 딸랑이가 동아일보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황영웅 노래로 치안부 인생의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던 분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우분에 대한 애통한 심정이 MBC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은 저승에 가셔가지고 황영웅 노래 원 없이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MBC는 양심이 있으면 저승까지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